9월 둘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MC 은학입니다. 오늘 쭈니윤 MC가 해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막내인 MC 제가 인간을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와, 쭈니윤이, 제가 쭈니윤이 목까지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인간 화이팅, 렛츠고. 은학씨, 우리랑 함께 해야죠. 오늘의 스페셜 MC 보이넥스토어의 명재현, 스테이씨 윤입니다. 근데 은학씨 단독 MC 더 하고 싶은 눈치던데요? 아, 절대 아니에요. 두 분과 함께라면 너무나 좋죠. 렛츠고! 네, 오늘 스페셜 MC로서 찐형제 우리 은아기 MC와 스테이씨 윤희씨와 함께 환상의 호흡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셋 다 ENFP인 거 아시죠? 극 2의 하이텐션으로 일요일을 꽉꽉 채워드릴 테니 신나게 놀아봐요! Let's go! 여러분도 같이 텐션업 해주시고요. 오늘의 인간은요,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하나하나 작품 그 자체인 무대들을 선점해 왔습니다. 그럼 인간 컬렉션 첫 번째 작품은 세계 슈퍼스타 음악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V 선배님의 솔로 데뷔 무대, 걸어다니는 조각상, NCT U, 영케이, 살아있는 명화 속 주인공들, 화사, 김세정, 이채연. 그리고 놓치면 안 될 요즘 가장 핫한 작품, 보이넥스워, 라이즈의 무대까지. 어서 관람하러 오세요. 그 전에 완판 임박! 오늘의 인기 작품 1위 후보부터 만나볼까요? 인기가요 사전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 무대는요, 퍼펙트 퍼포머 배너, 꿈을 향한 마이웨이 트렌드 G, 감성 멜로디 사이커스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기분 좋은 음악을 들고 핫 데뷔한 와이즈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와이즈입니다! 2주년 인가에서 성공개곡으로 먼저 뵀었는데 다시 뵙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저번 인터뷰 때 매우 긴장을 했었는데 이번엔 좀 더 한층 편해진 것 같아요. 멤버들은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긴장도 풀렸으니 내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라이즈의 데뷔 타이틀곡 마구 자랑해주세요. 네, 저희 게로 기타는 펑키한 기타를 들미 돋보이는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적 댄스를 유발할 수 있는 곡입니다. 와우. 네, 제목이 get a guitar, get a guitar 이만큼 뮤비에서 원빈씨가 기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 남자인 제가 봐도 진짜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팀내 연습벌레답게 기타 연습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원래 기타를 치긴 했지만 제가 게러 기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꼭 기회가 된다면 여기 인기가요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기회가 되는데요. 그런데 안무에도 기타 치는 안무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게러기타의 후렴구 부분에 기타 치는 안무가 있는데요. 저희 MC분들도 함께 해볼까요? 오! 뮤직 스타트! 그리고 두 팀의 황금 막내인 톤씨와 저희 보이넥스도어의 천재 막내 은학씨가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앤턴 씨와 알던 사이인데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안녕하세요, 은학 씨. 안녕하세요. 네, 무대에서 만나게 되는데 서로 응원 한마디씩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최고의 가수가 됩시다, 형. 저도 항상 은학 씨 응원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와우! 훈훈한데요. 그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라이즈 핫 데뷔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 그 전에 보랏빛 축제 퍼플키스, 가요계 붕업 중인 로켓펀치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옆집 소년들, 성우리 유재현, 재상이, 한우나, 보이넥스! 보이넥스도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보이넥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입니다. 컴백과 함께 100일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00일 만에 이렇게 또다시 인터뷰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지금은 우리 막내 운하기가 아기 MC 같아서 저희를 맞이해주니까 너무 대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강렬하고 귀에 꽂히는 타이틀곡 멋같아 곡 소개를 우리 막내 운하기 MC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잠시만요. 그 전에 그러면 운학 씨가 먹가타로 삼행시를 한번 해봅시다. 좋다!
가자. 바로 하나 둘 셋 못 못가차는요. 하나 둘 셋 갓. 같이 꾸며낸 정말 하나 둘 셋 다 아름다운 곡입니다 여러분. 와 정말 역시 명 MC 운하기 씨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번 챌린지에 지코, 태민, 비, 이효리 선배님과도 함께했다고 해요. 와우.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대선배님들께서 정말 좋은 기회로 우연히 이제 해주시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 선배님도 함께 해보실래요? 챌린지? 좋습니다. 파이팅! 뮤직 스타트! 다정해도 사지성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잘한다 잘한다. 와 역시 보이 넥스트도 너무 멋있네요. 속보입니다. 잠시만 이것도 없었다. 잠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친간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가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언제든 힘들면 형들에게 기대. 사랑이 우리 막내. 와 뭐야 이거. 사랑합니다 문학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몰래 써왔어요, 은하씨. 맞습니다. 저희 사랑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사랑합니다, 형들. 팬분들. 와,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팬분들 다 같이 은하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은하가 넌 정말 항상 잘하고 있고 너가 언제든지 힘들면 형들한테 기대도 된다. 너의 미소를 잃지 마. 은하 오늘도 형이 저녁에 양치해줄게. 와, 너무 귀엽네요. 그럼 다음 무대도 멋지게 소개해주세요. 완전 무장해서 돌아온 보이넥스도어의 컴백 무대 곧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라이징 걸 그룹 하이키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와! 사랑해요! 한 주간 가장 핫했던 무대를 뽑는 인기가요 핫스테이지 탑3 순위를 공개합니다. 명 크리에이터가 소개하는 인가 컬렉션의 다음 작품은요. 작품명 경이로운 올라운더 김세정 압도적인 포 세버글로 격이 다른 댄싱 퀸 이채연 씨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이어서 9월 둘째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다음 함께할 명품 무대는요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이 텐션으로 한번 소개해볼까요? 오! 가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귀엽고 깜찍하게 아이 매력이 무한대로 많다는 1, 2, 3, 4, 5, Day 6 영케이 선배님. 그럼 저는 I love my body 눈기 나는 내 머리 I love my body 화사 선배님. 그럼 전 연기로 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할게. 백이진 인마 백이진 NCU의 백이진까지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고시 시간 투표가 마감되니까 투표를 서둘러 주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설마 음악 방송 최초 공개 희소성 100% 소장가지 100% 인가 컬렉션의 진품 명품 스테이지 급이 다른 세계의 걸작 BTS B 선배님의 솔로 핫 데뷔 무대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9월 둘째 주 실시간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뉴진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일요일엔 어디가요? 다같이 인기가요! 다음주에도 함께가요! 일요일엔 어디가요? 다같이 인기가요!